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강사님이 더 마음이 끌리는 게 뭔지를 일단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데 되게 힘이 되거든요. 내가 꾸준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즐겁게,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만한 컨텐츠인지, 그게 무엇인지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. 사실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. 본인이 가져가요.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했을 때 저는 그러면 이거예요. 사실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. 그게 맞아요. 왜냐면은 앞으로 강의를 하신다는 거는 그 분야에서 지금의 수준이 아닌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, 트렌드에 맞춰서 이걸 선택했다? 그 분명히 그만두거든요. 그럼 그때 돼서 그만두고 아 그때 이거 할걸 다시 초심으로 둬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또 순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, 저는 강사님들의 컨텐츠를 고민할 때는 일단 뭘 앞으로 더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고 더 관심이 있느냐, 사실 그 질문을 먼저 하긴 해요. 강사님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게 더 마음이 생기세요? 내가 만약에 강의의 주제를 선택한다고.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사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고 도움이 됐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기뻤기 때문에 글쓰기가 더 이제 보람되기는 했어요. 근데 여행이나 뭐 여행 정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사는 데 있어서 혹은 뭔가 이 정신적으로 되게 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힘을 얻는 말이 강사님에게는 되게 좀 인상 깊은 메시지였어요. 네, 좋더라고요. 네. 뭔가 제가 알려드리고 경험을 공유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데서 의미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 말고, 피드백에 의해서 말고 강사님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나 다른 거 말고. 네네. 내가 과연 앞으로 10년, 뭐 15년 그 분야에서 강의를 한다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지? 어떤 분야에서 더 롱런하는 강사가 되면 좋겠지?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왜냐면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인정하는 그런 말에 의해서의 그거는 너무 좋지만 되게 단기간이고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, 제 경험상.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, 그리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해보면서 계속 좁혀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즐겁고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런 쪽으로 보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? 사실 그게 거죠? 맞죠. 네. 지금 막 세계 테마 기행 너무 좋은 얘기거든요, 발돋움이. 그러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책도 쓰고, 예를 들면 CEO들 대상이나 조찬 강의 같은 데에,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또 탑픽이 되게 또 트렌디할 때가 있는데, 그럴 때도 강사님이 정말 바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때가 오려면 내가 계속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, 또 반면에 책 쓰기 관련된 게 강사님이 또 그게 더 마음이 간다 그러면 책 쓰기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 책 쓰기 강사들이 있지만 강사님만의 그 책 쓰기에 대한 컨텐츠를 반드시 또 찾아야 돼요. 타겟도 좀 좁혀가야 되고, 뭐 주부들이면 주부, 어떤 주부들,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, 아니면 책 쓰기 강사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강사님이 가져갈 수 있는 타겟들을 좁혀가서 하는 게 사실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 강사들이. 그래서 책 쓰기 강사가 너무 많으니까 책 쓰기는 좀 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강사님 스스로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좀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강사님이 사실 강의를 많이 해보면서 느끼면서 좋은데, 지금 이제 4주 정도 진행해보셨다고 하니까 사실 그 경험으로 너무 짧거든요. 그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몇 년씩 하고도 결정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워낙 많아서 강의 경험이 더 많이 중요해요.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더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시간 가는지 모르게 했는지, 사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이 많거든요.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한 컬처 클럽에 대한 것만 집중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고민이 거기에 또 많이 있을 것 같고. 그 경험을 좀 많이 쌓으려면요. 제가 이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
봤었는데 센터들 있잖아요. 그 이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문화센터, 네. 문화센터 같은 데에다가 강의 기획서 돌려보고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? 제가 자주 이렇게 경험을 해보려면. 그런 게 사실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긴 해요. 개인 강사가 강의의 경험을 쌓고 출강의 그런 이력들을 쌓는 데는 그게 쉬운 편이죠. 그리고 강사님이 뭐 어떤 컨텐츠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컨텐츠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서 제안서를 보낸다고 하거든요. 보통 이제 강의 영업한다고.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경험이 워낙 지금 적다 보니까 그래도 접해보면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원하는 것 같고 이런 걸 이제 접해야 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사실 센터나 이런 데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긴 해요. 개인들이 신청하고 하는 거. 근데 그렇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경험 쌓고 싶다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서도 무료 강의도 많고 좀 저렴한 강의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. 사실 어떻게 보면 베타 테스트인 거죠. 그런 걸 계속 해보면서 최적화된 그런 강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. 강사님의 브랜딩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.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뭐 전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강사라는 업으로 돈을 계속 벌고 꾸준히 벌려면 강의 컨텐츠만 탄탄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강사라는 그 사람이 브랜딩이 또 돼야 되고 플러스 그 사람이 하는 강의 컨텐츠가 탄탄해야 되고 그 강의를 전달하는 딜리버리 스킬이 또 네, 좋아야 하고 사실 이 맞아요. 세 가지는 고루 갖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하나가 특출나게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세 가지가 고루고루 갖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사님이라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와 브랜딩이 어떤 SNS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. 그리고 그렇게 자리 잡아감으로써 강사님의 컨텐츠를 알리는데도 더좀더 수월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죠. 결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를 긁어주셔야 되는 강의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중앙아시아로 가더라도. 책 쓰기를 가더라도 듣고 싶어 하는 강의가 돼야 될것 같고, 큐레이션에만 그치면은, 그거는 너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, 누구든. 책을 보고도 할수 있고, 유튜브를 하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, 강사님이 롱런하는 강의 컨텐츠로 잡으려면,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컨텐츠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기업으로 좀 뭔가를 내가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강식이나 또는 어떤 힐링, 또 행복, 뭐 어떤 문화적인,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보편적인 루트일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